지금 순간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 나는 순간 아우, 돼지 삼겹살도 사가지고 구워 먹으면 참 맛나겠네 그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좋아. 생각이 아니고 돼지 삼겹살. 여기 우리 남편 왔던데요. 어디? 그러네. 벗어날 수가 없어. 인표씨 아니, 어떻게.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내가 쫓아온 거야. 네가 쫓아온 거야. 어머, 진짜 웃긴다. 맛있겠다. 나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정말 뭐든지 다 해보고 싶잖아. 언니, 누가 이렇게 쿨했어? 누가 이렇게 쿨했어? 왜 뒤집는 거야? 너가 뒤집었잖아. 나 안 뒤집었어. 언니가 뒤집는 걸 내가 봤어. 봤어요, 언니 저도. 어머, 내가 뒤집었어? 미쳤구나. 잘못했네.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열지 않아, 먹어. 나 국밥 싸 먹었어. 아니야, 내가 먹어. 맛있다. 여기 고기 되게 맛있다. 이 무 이런 것도 맛있어. 그치? 오늘 동해 여행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응? 뭐? 동해를 여행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동해. 아, 공해. 동해. 공해는 나쁜 거고 동해가 좋은 거야, 언니. 진짜. 아니, 근데 즉흥으로 이렇게 다녀도 뭐가 되긴 되네요. 보통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이런 촬영을 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데 그게 되긴 되네요. 너무 신기하다. 제목대로, 그지? 근데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혼자 여행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도 막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더 계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처럼. 뭐야? 계획을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